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 중량이 늘었어요. 어떤 운동이든 거의 한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한계치 중량에서 5% 늘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65kg 되면 상당히 힘들게 느꼈던 중량이요. 근 2, 3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70kg를 성공했어요. 근데 체중은 한 3kg 정도 빠졌고, 이게 과연 이 녹용을 먹어서 왜 구전 녹용, 왜이 녹용을 최고로 치는지, 도대체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국 팔씨름 1등, 팔씨름의 인설과 남자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사심 가득한 리뷰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찍었고요. 좀 받아 먹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면 다좀 먹었다 싶은 자연산 호르몬 증가제, 바로 녹용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녹용은 다한 번씩 드셔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전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1년이 되는 해에, 돌 되는 해에 녹용을 먹입니다. 저도 그렇게 컸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컸고요. 특히나 이제 좀 허약한 아이들은 그 이외에도 좀 먹이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지친 현대사회에서 체력을 좀 보강시켜줄, 자연적으로 성장호르몬 수치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 녹용이 1년 정도 된 수사슴의 뿌리인데, 이 안에 정말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사실 좀 그냥 사 먹기에는 부담되는 돈인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뭐 유명한 선수들 녹용을 좀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려 30포짜리예요. 30포. 이거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진짜 리얼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좀 해볼 테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7cm까지도 자라나는 녹용, 수사슴의 골치라가 되지 않은 연한 어린 뿔을 가리키는데, 딱딱한 뿔로 속이 꽉차 있는 게 아니라 골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양강장, 발육, 성장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로 아주 좋은 약재로서 취급받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구전녹용은 해발 2000m, 둘레 300km의 산 하나가 통째로 농장인 러시아 최고라 평가받는 아바이스크산 녹용만을 독점 계약해서 사용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7,155제곱킬로미터인데, 경기도 면적이 1,171제곱킬로미터거든요. 농장 하나가 경기도 면적의 약 70%인 셈입니다. 야생마도 볼수 있을 정도의 대자연 속에서 사슴들은 방목되어 널린 자연의 약초들을 먹고 자라납니다. 추운 지방이 사슴을 더욱 강인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곳의 사슴뿔 채취는 영양과 품질을 위해 녹용 품질이 최상인 1년에 한 번만 채취를 합니다. 특히 150년 전통의 농장답게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은 기준 때문에 녹용의 절단부를 다시 한번 절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곳에서는 작업 공정과 생산량의 감소로 생략하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전량 전수조사 및 외주가 아닌 자체 생산으로 공정에서 올수 있는 오염이나 품질 저하를 막아 재료부터 공정까지 최고의 품질임이 보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구전녹용이 좋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로 이 제품이 구전녹용이에요. 제가 한의원 가가지고 예전에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녹용도 등급이 있어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부위마다 또 어디서 키운 사슴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구전녹용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느 한약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먼저 한 팩을 또 먹고 목좀 축이고, 저는 이런 냄새 좋아해요 좀. 진해. 제가 좋아하는 맛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좀 몸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씀씀한 냄새. 저는 보충제도 그렇고요, 녹용 같은 것도 그렇고요, 상당히 잘 받아요. 그리고 잘 느껴져요. 제 몸이 좀 예민한지. 그래서 30일 동안 이 녹용을 먹어보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막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막 진짜 활력이 넘치고, 와, 이거 뭐 이런 게다 있어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좀 몸이 이렇게 좀 따뜻한 걸 먹지 않았는데 따뜻해지는, 그리고 이 피로감이 조금 덜해요.
똑같은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뭔가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냐면 운동선수들 중에서 여러 선수들이 노경을 좀 즐겨서 복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노경의 이 새 순에 있는 그런 성분들 중에서 자연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 수치를 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었어요. 근데 그 수치가 뭐 요만치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사실 이런 성장 호르몬을 쓰게 되면 도핑이에요, 이게. 그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테스트에서 걸리겠지만은 안전한 수치 내에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운동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료도 최고 원료고, 최고라는 건 제일 비싼 거겠죠. 공정도 직접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요. 녹용을 먹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용을 좀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설명란에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 중량이 늘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중량이, 그러니까 65kg 되면 상당히 힘들게 느꼈던 중량이요, 지금 70kg까지 올랐어요. 근데 체중은 한 3kg 정도 빠졌고, 이게 과연 이 녹용을 먹어서 좀 애매해요. 이게 저도 이거를 계속 무슨 실험하듯이 두 명의 백성열이 뭔가 시험을 거쳐가지고 테스트한 건 아닌데, 어떤 운동이든 거의 한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한계치 중량에서 5% 늘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5%가 뭐야? 1% 늘리기도 정말 힘들어요. 이게 중량이 는다는 건 뭐냐면 컨디셔닝이 우선 돼야 되고, 몸에서 그 중량을 받아들이고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요. 훈련 등 모든 상황들이 맞춰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 2, 3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70kg를 성공했어요. 그 외에 다른 중량들도 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녹용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제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건지, 이걸 100% 녹용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컨디셔닝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 중량은 늘지 않아요. 그건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용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못 내던 퍼포먼스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들이고 몸이 성장하는 어떤 베이스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찍으면서 먹어보면서 제가 좀 제 몸으로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는요, 1편으로 안 끝날 거예요. 진짜 이거를 몸으로 느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리뷰 찍기 전에 했으면 혈액검사 같은 거 하면은 성장호르몬 수치 나오지. 이미 제가 이거를 한 달가량 먹어버려가지고. 너 한번 해볼래? 너도 먹고 싶구나. 자, 일로 와. 프로파 실험 선수 박세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박세현 선수를 불렀냐면, 이 친구 항상 힘들어. 힘들어갖고 이번 토요일에도 잠만 잤다며. 그렇죠.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자, 요거 한번 먹어보고, 뭐 당장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먹어봤을 때 그냥 느낌을 가감없이, 맛없으면 맛없다. 또 먹고 싶네. 좀 진하지? 진하면서도 목 넘김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맥주야? 목 넘김. 알았어.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 녹용 먹어봤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좀 처음 먹었을 때도 살짝 따뜻해지고 그런 걸 느꼈거든. 나 사실 하루에 막 두 포씩 먹고 막 그랬어.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내일 한번 봐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태연이도 좀 피곤한데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맘 같아서는 이걸 내가 한 박스 딱 주고 야 먹어 하고 싶은데, 형이 5만 유튜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형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같이 할까? 근데 형이 한 달을 마셨잖아. 두 포씩 먹으면 되지. 안 되나? 나름대로 저는 효과를 좀, 어떻게 보면 중량이 늘어버렸잖아. 몇 프로냐 그러면 한 7, 8% 정도 되려나? 그 최대 지점까지 끌어올린 중량이
7-8%가 늘었다는 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제품에 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세윤이도 좀 그런 부분들 또 체력적인 부분들에서 느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로 많은 분들께서 이 녹용의 이로움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내겠죠. 우리 모두 화이팅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땡큐.